사장님은 자, 팀장은 한 명씩 자기소개 해주시고 한 명씩 자기소개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여전사 팀의 김영숙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전사 팀장 박현자입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 여전사 팀의 이런 남명입니다. 저기 네. 그거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내려놓으세요. 빨리 책상에. 봐야 될 거 같아. 이거 봐야 돼. 조금 지금까지 보고한 팀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안 봐도 되잖아. 자, 팀 고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안 보고. 여전사 전사 시작. 전사 전사 여전사 화이팅! 오! 자, 점수 있습니다. 호응 점수. 한 번 더, 한 번 더. One more time. 시작. 아니, 노래부터. 자, 하나, 둘, 시작. 쪽수로 밀어붙여요? 네네. 자, 우리 팀명이 뭐죠? 저희 팀명은 7회입니다. 7회야, 네. 7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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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새로운 조언에? 아, 새로 만든 단어. 7회. 10회 대화 레크레이션. 주님, 요즘 주님만 유행. 아, 미안해. 7회 좀 떨어졌어. 자, 한 번씩 자기소개 해주시고. 안녕하세요. 7회 팀 양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같은 팀 김은수입니다. 이어가시오. 이어가시오. 우리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7회 팀장 이미경입니다. 9호부터 한번 가볼게요. 9호부터요. 네, 9호부터. 9호 시작. 7회 짝짝. 7회 짝. 7회 짝짝. 7회. 화이팅! 자,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이번에는 저 이름 좀 바꿔주세요. 저로 바꿔주세요. 아, 바뀌셨어, 교수님. 그셨어, 지금. 이렇게 서유석. 우리 최윤혜를 서유석. 뒤에 호칭 안 붙이고 그냥 그래. 노래가 안 돼. 자, 팀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이 세상의 지혜 마음 다 같은 마음 우리 모두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서유석이 빌어주는 제일의 꿈인데 브라보! 브라보! 지혜 데크레이션
자,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팀 빌딩이에요. 팀 빌딩 게임인데 팀을 빌딩 키워준다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어디 모임에서 이렇게 동료 간에 그 친목을 도모하고 또 화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 이거를 하면은 팀별로 나눠서 하면은 그 많은 효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포맷을 잘 기억했다가 이런 써먹을 때가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꼭 잘 써먹기 바랍니다. 네. 네. 수고 많이 하셨어요. 잘하셨습니다. 네. 네. 끝난 거 아니에요? 네. 끝난 거 아니에요? 끝난 뒤 미션 용지를 배부 팀원 모두가 참여하여 종이에 적혀있는 미션을 먼저 수행한 팀이 승리. 맞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